포인트로 가겠습니다. 46페이지로 피시죠. 46페이지로 가시면은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특성하고 기능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완전 경쟁과 불완전의 차이점을 이제 보는데 부동산 시장 파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 경쟁으로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이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기준 잡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에 들어간다, 불완전에 들어간다.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현실이 다 불완전하거든요. 자, 그럼 이따가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 네 가지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면 완전 경쟁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수능해서 다 어떻게 돼요? 가격을 똑같이 받죠? 일물일가가 되는데 우리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고가성 때문에 그냥요,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어요. 자, 공급도 부중성에서 제한돼 있죠? 가격도 결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해요. 근데 우리는 다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성이고 완전 경쟁은 다수다 보니까 누구든지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죠. 근데 부동산은 유효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법적 제한이 많죠.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정보라고 해야 되고요. 부동산은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비용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볼게요. 특성을 본다면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국지성 나오면 무슨 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성. 시장이 분화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이 있으면 자,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전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볼펜은 모나일펜 똑같기 때문에 전국이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게 돼서 지역이 분화가 나타나고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과수요 초과구입니다면 움직일 수가 없죠. 수급조절이 어렵고요. 그러면 이 전국도 세종시도 그냥이요.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틀리죠. 번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시장을 전체시장이고 번지를 개별시장이면 이 중간을 부분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부분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그럼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개별성보다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조절이 어렵죠. 그럼 수급조절에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에 더 공급이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단기적 가격이 왜곡되겠죠? 가격이 왜곡되고요. 가격 왜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 이 저자가 낸 게 일반 상품보다는 굉장히 거래 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서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고도 나오는 게 자, 매매가 살매와 팔매잖아요. 자, 사는 거는 그냥입니까? 고가성입니까? 그럼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기간이 오래 걸리고 파는 것도 급매로 내놔야 돼요. 단기 거래가 어렵죠. 그럼 일반 상품보다는 그냥이야 기간이 오래 걸려. 장기성이라는 게 있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동질성이기 때문에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그럼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정보가, 자, 거래가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비 많이 들어가고요.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성이다. 요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서 거의 시험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자고가 정량 아시죠? 넘겨보세요. 자고가 정량.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무슨 정량? 자고가 정량. 자, 자가 무슨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 공간도 배분하죠. 그러니까 쉽게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과 공간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창조되거나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시장은 가격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죠. 제공하고 또 양과 질의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질이 높아져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니까 경쟁을 통해서 좋은 질이 나타나고요. 토지 이용력이 결정될 수도 있죠. 서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토지가 이제 용도 범위에 따라서 부지 경쟁이 치열하면서 지대 지분에 따라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 저자가 이렇게 냈더라고요. 자고가 비양하면 돼요, 안 돼요? 비공개가 특성이죠, 그죠? 이 저자분은 소득재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자, 이건 따로 조세의 기능. 조세의 기능이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가 알아서 소득을 재분배시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자고가 소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로 가셔서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번 문제는 감평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이게 1번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그죠? 다가오셔서 일단은 좀 풀어드릴게요. 1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 허용하지만 무형도 그냥 다 존재한다. 유무형의 거래가 다 이루어지겠죠? 존재하고요. 일반적으로 밑에 보시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는 건 맞죠? 3번이 맞아요. 부동산의 입지성에 의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항상 입지 독점권을 갖고 있죠. 하위시장 형성하고요. 자, 이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라는 단어가 있나? 답답해. 품질. 품질은 양적인 겁니까? 질적인 거죠. 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했지만 왜 강성효율적 시장 아시죠? 이건 강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발췌되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넘깁니다. 다른 건 답만 볼게요. 2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음 옳지 않은 거. 자, 3번. 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함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분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분석해야 된다. 해야 되죠. 왜 주택 서비스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완전 경쟁으로 분류를 하진 않지만 완전 경쟁으로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에 2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일반 상품과 달리 단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자, 아까 기간이 단기라 그랬어요? 좀 장기라 그랬어요? 장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지우개나 아니면 볼펜 같은 거는 저가잖아요. 근데 구매 작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바로 즉각 구매하잖아요. 얘기해 봐요. 근데 부동산은 저가야 고가야? 내가 10억짜리 살려고 그래. 바로 사? 구매 작업을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맞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주식이요. 그냥이야 현금화가 가능해요. 바로 팔 수 있죠. 부동산은 바로 판매입니까? 그죠? 맞아요? 그럼 그냥이야 금매를 내놔.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그냥요 단기 거래가 어려워요. 곤란하다.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4번에 틀린 거 아까 4번. 자, 칠판에서 제가 불완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입니까? 소수죠.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 되기는 어렵죠. 쉬웠던 거고요. 자, 5번은 이제 거의 다 총집합 종합선물 세트인데 부동산 시장과 일반 시장이 특성이 다르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범위는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건 맞죠. 근데 수급 조절이 용이합니까? 어렵고요.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고요.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비표준화되어 있죠. 공개적입니까? 비공개라는 거죠. 아까 3B 기억하시죠? 그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넘길게요. 자, 6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자, 5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은 동일한 가격이 국지성으로 다 동일해요?
자, 동일한 아파트 32평이라도 강북과 강남이 다르잖아요. 동일하다는 건 우리 우습게 깨닫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은 제가 이따가 할당률 쪽에서 해드리겠고, 8번이 아까 한 거예요. 대체제입니다. 8번에는 1번이 정답인데,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지금 대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OP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그럼 OP의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이 들이대는데.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체제는 가격도 따라간다. 수요도 따라가고 가격도 따라가요. 그럼 수요도 늘으면 가격도 올라가고. 자, 우리가 만약에 대체제 가격이 하락해서 4개 수요가 줄면 가격도 하락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1번 틀었죠? 그 다음에 아까 9번에 3번 풀어드렸고, 넘겨볼게요. 자, 10번도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틀린 거 갑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위치 규모 용도에 따라 부분 시장을 형성,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어려워요. 시장이 세분화돼요. 세분화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12번,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갑니다. 밑에 3번,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니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기능이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가요? 그럼 자고가 소양하면 이상하죠? 그러면 소득재분배는 기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0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넘기시면은. 100페이지. 100. 요약지 10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조세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파생적인 기능에 소득재분배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소득재분배는 뭐냐면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정부가 처먹어야 돼요? 없는 사람 나눠줘야 돼요? 이게 소득재분배예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이 지가 알아서 소득재분배를 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부동산은 그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세를 때려서 소득재분배 기능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체크해 놓으셨어요? 내가 어디하다 흥분하다 왔지? 아까 문제집 77페이지 하다 왔나요? 12번보다 왔죠? 이건 아직 안 떴어요. 아직 안 떴는데 우리가 이제 유력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은 없다라는 우리 강사들에 대한 예상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기능은 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따라오셔서, 주택 여가 가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이제 우리가 공부해볼게요. 넘겨볼게요. 주택 여가 가정. 감사합니다. 자, 페이지로는 교재, 우리가 페이지 50페이지로 피십니다. 피시면, 여가현상이라는, 여가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른쪽 주거분리까지 쫙 제가 한번, 불량주택까지 한번 쫙 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택의 여가작용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여가가정이에요.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죠. 그래서 주택시장의 여가과정. 순환과정입니다. 주택은 항상 새주택이에요. 노후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위계층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노후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금이 많이 가서 저가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계층이에요. 하위계층.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향여가인데,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파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왜 재건축할 때 분담금이 들어가죠. 계량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계량비용이 가치상승보다 크면 계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얘한테 팔고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향영화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니까 하향영화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업그레이드 되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 무슨 영화가 되죠? 상향영화가 되죠. 올라가는 거는. 그런가요? 그러면서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상향이 됐다는 거는 오히려 저가 찾아요? 고가 찾아요? 고가.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했을 때 상향영화가 발생하겠죠.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하향영화는 자, 얘한테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때 하향영화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공가라는 얘기 들어졌죠. 자,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냥입니까? 집이 비어 있어야 됩니까? 그럼 공가가 하나의 또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자, 이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이요, 주택의 질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자, 이 사람들은 자, 이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저가 주택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하향 여가가 된다면 저가 주택량이 늘어나니까 이건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 이건 용도별입니까? 소득계층별입니까? 그럼 주거와 상업이 나눠지는 게 아니죠. 직주분리가 아니에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고 이거는 소득의 계층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용도별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소득 계층별 맞죠? 고와 저, 주거와 상업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일단 이걸 냈고 자,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합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요즘은 이제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차이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자, 고소득층이 있었어요. 근데 계량비용하고 가치상승을 봅니다. 그럼 주택 가치상승보다 계량비용이 많이 나가면은 계량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얘가 2억 들어가는데 1억밖에 안 높아지면은 안 해요. 그럼 얘네 떠나죠. 그냥입니까? 저소득층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러죠?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죠. 다른 거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저로 바뀌죠? 이걸 천이하고 계승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거는 상향여가예요? 하향여가예요? 하향여가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가 들어가는 건 하향여가 찍으셔야 돼요. 가치상승이 떨어져서 그렇죠?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서 부위의 복과가 발생하겠고, 그 다음 이건 반대로 나타납니다. 상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요거는 저가 있었는데, 계량비용보다 주택가치 상승이 높아질 수 있죠. 제가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5억이 올라갔다고 봐요. 그럼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떠나고 고소득층이 들어가죠? 그럼 고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영화다? 상향 영화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이 좋아지니까 공원이 생기죠. 부예요? 정이에요. 정. 할증과 할인거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짝꿍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그냥요, 들러붙으면 안 돼요. 내 점수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할인거래가 되겠죠. 그런가요? 옆에 있는 짝꿍이 어떻게 된다? 점수가 막 많이 나와요. 막 2월달, 3월달에 막 80점 나와, 평균이. 그 재수생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우린 얘한테 들러붙어야 돼. 왜냐면 소스가 많거든. 오수생이야, 오수생. 그죠? 그럼 뭐, 그냥 자료가 엄청 많아. 그냥이야, 맨날 따라다녀야 돼. 따라다녀야지. 그죠? 맞습니까? 그럼 할인거래다, 할증거래다? 할증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할증거래를 원한다면 고소층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겠죠. 맞습니까? 넘겨볼게요. 불량주택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얘가 자, 이 주택이 굉장히 열악해요. 불량주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불량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이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요?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 원인은 시장의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됐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냥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대책은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좀 금 들간 대로 옮기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문제를 풀면서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여가 과정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자, 가다가 76페이지 나와 있죠. 76페이지 가시면은, 76페이지 11번 있나요? 자, 옳은 건 다 볼게요.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봐보세요. 1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됐잖아요. 자, 그럼 다음에 업그레이드. 올라갔죠? 무슨 여가? 상향여가 되겠고요. 주거분리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한 게 아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분리된 거고요. 3번이 맞죠? 주거분리 현상은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해복과는 편익을 추구하죠. 부의복과는요. 이거 다 기출이에요. 공가 필요하죠.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과 관련이 있고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서 친익과 계승의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되죠. 이해하셨죠. 그럼 넘겨볼게요. 다른 건 답만 볼게요. 자, 우리가 13번은 다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거든요. 13번. 근데 아까 문제는 거의 유사해요. 13번 있나요?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에다 오는 것은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맞습니다. 자, 오늘 상위 계층이 기존의 하위 계층으로 내려간 것은 하향영화되고 공가의 발생은 주거의 이동과는 관계없다. 있다. 있죠. 아까 중요한 구성요소 들어갔잖아요.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할까요? 관계있죠. 고와 저가 나눠졌으니까. 그 다음에 업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 상위 계층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향여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14번은 잠시 요약집을 49페이지로 가볼게요. 요약집 49. 49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 수요와 소유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소요. 소요는 저소득층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걸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켜야겠죠. 그렇다면은 14번에 올바른 거. 자, 기억. 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키면 소유를 유효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런가요? 주택 저렴한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량 맞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요거 하나 틀렸네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만 생깁니까? 근린적에도 일어납니까?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이 문제죠? 그럼 네 개만 맞죠? 그 다음에 15번은 기출이니까 마지막 문제만 보세요. 제가 불러보세요.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저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에. 그러면 무슨 여가? 그럼 고가 저로 바뀌겠죠. 그렇죠? 다른 것도 똑같으니까 넘겨볼게요. 16번입니다. 가시면은 주택시장이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주택의 상향이 됐다는 거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럼 저가를 찾을까요? 고가를 찾죠. 그럼 오히려 저가 주택 수요는 감소했을 때 발생한 거죠. 그런가요? 자, 17번에 틀린 거 똑같습니다. 아까는 주거 분리는 주거와 상업지가 분리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분리된 겁니까? 고소득층과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분리됐다고 한 거죠. 문제가 유사하죠. 근데 마지막 이제 불량주택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문제 넘기시면 19번. 자, 19번에 가시면 불량주택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거. 자,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예요? 소득이 문제예요? 정확하네요. 그렇죠.
자, 상향영화에 의해 불량주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니죠. 하향영화죠, 그죠? 자, 그래서 불량주택은 시장 기능이 실패함으로써 나타난 겁니까? 시장의 실패는 아니죠. 불량주택이 밀집됐다고 해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문화적 특성보다는 소득에 대한 문제죠. 그런가요? 자, 저와 고소득층 중에서 누가 더 소득이 많아요? 고가 더 많은 주택 서비스 소비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 효율적 시장으로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로는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효율적 시장 찾으셨습니까? 자, 효율적 시장의 중요합니다.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그냥해요? 지체 없이에요.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성.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이렇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효율성 정도가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지역마다 다르겠죠. 다 다르고. 자, 그러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를 정상이윤이라고 하고요. 남들보다 더 얻는 것은 초과이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그냥입니까? 과거까지입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죠.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습니까? 정상이윤.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현재와 미래의 정보들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중강성. 부동산은 중강성 효율종에 들어가죠.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기본적이죠.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근데 강장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을 강성이라고 얘기하나 강성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그냥요, 완전 경쟁과 부합해요. 어떤 분석도 필요 없죠. 걔는 언제나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강성에는 초과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까지만 좀 볼게요. 할당 효율적이 어렵거든요. 문제 갑니다. 할당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제가 빼고 효율적 시장만 풀어볼게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갑니다. 지금 효율적 시장을 잘 나타낸 것이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쭉 넘기셔서 아주 좋은 문제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18번 찾으셨어요? 18번이 가장 염지 요것만 보시면 다 풀어요. 이거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주에서 효율적 시장이 나와요. 그죠? 갑니다. 18번. 1번이 맞죠? 기출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시장이 뭐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강성은 초과에 나오면 됩니까? 강성은 초과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안 되고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이라도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르겠죠. 효율성 정도. 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면 기술적이죠. 그럼 약성은 기술적을 통해 초과에 얻기가 어렵습니다. 중강성도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가격이 반영됐죠? 그럼 그 공표된 자료로 초과율을 얻기가 어렵다는 이 질문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저자분이 내셨는데, 그래도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1번. 강성효율적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까요? 이론상인데요.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까? 포함하죠. 강성은 공개된 정보 외에 미래 정보까지 가격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반영되어 있습니까? 너무 쉽죠. 강성은 투자 정보 분석 능력이 무의미하죠. 왜? 다 반영이 됐으니까. 4번이 정답인가요? 자, 약성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초과 얻기가 어렵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22번 같은 건 뭐 좀 상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게 5번인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잖아요.
정부가 비대칭이죠. 그럼 간접 투자하기보다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나아요? 간접 투자가 나아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상식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당율 쪽이라는 게 어려워요. 무슨 시장이 어렵다? 할당. 할당율 쪽 시장은, 자, 우리가 그,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할당율 쪽 시장은 53페이지죠. 찾았습니까? 그 할당율 쪽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하기는 제가 그렇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여볼게요. 자, 할당율 쪽 시장은 초과이윤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그냥 해요? 할당해요. 왜? 그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1,000원에다가 1,000원이면 이것도 할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하실 때 그럼 할당도 그냥 해요?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진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자, 초과인이 없는 것뿐이지 정보 비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정보 비용이 그냥이야 있을 수도 있어.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할당이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럼 할당 안에 완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투기가 발생합니까? 투기도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자, 그러면은 할당율 쪽에 완전히 있다는 얘기는요. 완전은 정보 비용이 아예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초과이 생길까요? 투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초과연도 없습니다. 항상 할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도 맞는데 할당이 완전이라면 틀립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불완전 경쟁은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그냥이요 할당일 수도 있어요. 왜? 동일하다. 맞나요? 근데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정보 가치가 1,000원인데 정보 비용은 500원을 들었어요. 그럼 초과인이 500원 났죠. 그럼 얘는 할당일 수도 있고 할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할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껴있다. 불완전도 껴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럼 불완전 경쟁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그러면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 시장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면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자, 할당도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이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투기와 초과에는 불완전과는 관계 있어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투기나 초과에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로 가셔서, 자, 교재로 가시면은, 아까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8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83페이지에 21번에 4번 있나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시장과 더불어 불완전하죠. 불완전이라도 할당이, 자, 비효율적이므로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 있다.
있잖아요. 전부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할당률 쪽을 잘 나타내는 게 23번이거든요. 23번의 별표. 다 볼게요. 자, 할당률 쪽성과 균형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지 않는 거. 자, 본산이 투기가 성립됐다는 건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에는 비유 만들어갔죠. 불완전이 아니죠. 그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불완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도 있죠. 자, 할당용적 시장은 완전 경쟁만을 의미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 경쟁은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는 것은 위험을 감안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런 시장이 없죠. 그러니까 은행도 2% 부동산도 2%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요 다 정상에만 얻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할당률 쪽 시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산 문제로 갈 텐데, 자, 할당은 초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투기 발생하지 않죠? 그런가요? 그럼 초과인과 투기가 발생했다면 할당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정보비용이 들어갔다는 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할당이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할당이라도 무슨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것 뿐입니까? 근데 뭐는 발생할 수 있어요? 정보비용이 없다는 건 아니죠. 왜? 같아질 수는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할당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 안에 그냥요 완전 있어요. 완전은 항상 할당이죠. 왜? 정보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껴있다. 지금 허리를 보고 있어요? 어디 있어? 불완전도 껴있으니까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안 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거의 중강성 시장입니다. 어디까지만 반영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미래 정보를 누가 알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요?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때문일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불완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대답해보세요. 저는 불완전이라도 그냥이야 할당이 될 수도 있어. 왜?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반대로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거예요. 불완전 때문에 할당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완전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그럼 불완전이라는 자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완전이면 그냥입니까? 둘 다 될 수 있습니까?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당률 쪽 시장은 뭐가 발생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당이지 못할까요?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최근의 견해는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계속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아까 만약에 할당은 무슨 이유는 발생할 수 없고 투기 발생할 수 없죠. 만약에 이게 발생됐다면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시 불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죠?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라는 자체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완전.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정보비용에는 그냥 비입 들어갔어요. 그럼 할당이 들어갔어요? 불완전이 들어갔어요? 초과인과 투기인 비입 안 들어갔죠? 그럼 초과인과 투기가 발생한 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찍으셔야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는데 할당률 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자, 할당은 그냥이요. 초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보비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맞죠? 왜?
정보가치와 정보비 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완전은 항상 할당이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활동이고. 자, 이게 안 되시면 정보비용 수반에는 비읍 들어갔죠. 그럼 그냥요, 불완전 때문이에요. 그래요. 투기와 초과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투기와 초과이 발생됐다는 건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찍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시죠? 이건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